요즘 언론을 통해 높은 취업 문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진학에 치중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자조 섞인 평가 또한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일찍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려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해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에겐 도리어 위기가 기회로 다가오지 않나 싶은데요. 그중 상업과 정보화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상업계 특성화고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과 아이디어를 한껏 뽑는 미래 경영인들의 축제장, 제4회 전국 상업경진대회 현장에 가봤습니다. 제4회 상업경진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9월 16일 전남 순천 팔마체육관에서는 제4회 전국상업경진대회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김신호 교육부 차관을 비롯해 전국 상업계 특성화고 교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개막식에는 전남 지역 교사들과 학생들이 준비한 다양한 공연으로 경쟁이 아닌 축제회장으로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선진 상업교육을 통한 취업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이란 주제로 전남 순천과 여수 지역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ERP와 회계 실무, 취업진로 포트폴리오 발표 등 8개 경진 종목과 동아리 페스티벌, 경제 골든벨, 관광 경영 실무 등 3개의 경연과 시범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시도별 예선을 거친 1,405명의 학생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 경기도는 8개 경진 종목과 3개의 경연 종목에 총 61명의 학생이 도대표로 나서 5개 종목의 교육부 장관상 등 모두 45개의 메달을 수상해 4번 연속 종합 우승의 쾌거를 거뒀습니다. 이번 대회는 상업계열 29개교 한 1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작년 대회에 이어서 매우 우수한 성적을 우리가 거두었습니다. 단지 경진 대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취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개개인의 역량을 키워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개회식이 열린 순천 팔마체육관에서는 성남금융고와 모바일과학고 등 5개의 경기 지역 학교의 비주클 동아리가 대표로 참석해 각자 개발한 다양한 아이템 상품을 소개하는 등 예비 경영인으로서의 자질을 뽐내는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거 수업 시간에 이런 거 만드는 거 보니까 이거 만드는데 힘든 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만드는지도 궁금하고 머리들이 좋은 거 같아요. 재밌기도 하고 그냥 만드는 과정도 궁금한데 수업 시간에 만들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만드는 과정이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전국 상업경진대회 종합 우승 4연패의 금자탑 달성,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그동안 땀 흘려 대회를 준비한 학생 대표들에게 먼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전국 상업정보계 고교 18만 명의 학생을 대표해 치러졌던 3일간의 대회가 이제 막을 내렸는데요. 이 대회가 매년 단순한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업정보계열 학생과 교사가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진정한 축제의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